잘했습니다. 고3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세익쌤이고요. 자, 일단 이 해설 강의 보는 모든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아직도 우리가 많은 모의고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한번 보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4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느꼈던 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수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출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던가 대단히 어떤 뭐 쉬운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순서나 삽입 이런 것들 좀 틀렸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들 다 해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가면서 이제 출발 한번 해보죠. 24번 단글의 제목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어떤 소재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또 EBS 교재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 어떤 소재에 내가 대단히 좀 약하다, 이 내용을 너무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말로도 조금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왜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어쨌든 이 입시판에만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쭉 계속 매년 수능 영어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정말로 이 소재라는 게 참 다양하고 좀 어느 소재 하나 쉬운 거 없이 고급진 소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에서 내가 너무나도 모르는 게 생겼다. 특히 내 철학 쪽이 좀 어렵죠. 뭐 작년에 뭐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 뭐 헤겔의 변증법 이런 거 나왔지만 우리도 많이 나와요. 우리도 뭐 이제 철학 관련된 뭐 칸트라던가 플라톤이라던가 영어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몰랐다면은 정리를 하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그런 배경 지식이 좀 더해지면은 분명히 이 수능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4번 제목입니다. 요 제목은 앞에 풀었던 뭐 주제 23번이랑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제목이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먼저 파악이 됩니다. 아, 이게 어떤 소재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주면은 이 주제나 제목이 딱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요. 소재라는 게 무엇인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입니다. 단어가 한 3개, 4개가 보입니다. 보시면은 침팬지가 보이고 침팬지가 보이고 이거 뒤에는 또 침스라고 하면서 침팬지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면만 해도 지금 눈에 그냥 당장 보이는 게 3개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침팬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침팬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찾아줄 겁니다. 바로 갈게요. 침팬지들은요, are known to hunt and eat. 사냥을 해서 먹는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뭘 먹습니까? Red Clubs Monkey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숭이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을 사냥해서 먹는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여러분들 수능 독해하실 때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 글의 생각을 빨리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although라던가 though라던가 요런 아이들 있죠.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양보절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걸려있는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사람의 주장일까요 아닐까요? 이 해석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이거는 주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해설 강의에서 하여튼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뭐 제 강의를 뭐 다른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이 강의로도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생들이 뭘 자꾸 틀리냐면은 읽고 나서요 오히려 막 주장의 반대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글의 주제가 떡볶이는 맛있다야. 근데 답에다가 떡볶이 맛 없다고 체크하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떡볶이 맛 없다는 although 같은데 걸려 있었던 겁니다. 떡볶이는 맛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떡볶이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although에 걸려 있는 거는 이거는 주장 아니겠네? 그냥 깔아주는 얘기네? 라고 하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혼자서
있는 male 하면은 침팬지가 수컷이죠. 얘네들은요, typically 보통은요, initiate하다 단어 체크 시작을 합니다. 사냥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수컷이 보통은 사냥을 시작을 해요. 우가 우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요, others, 다른 애들이요, 종종 join, 합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hunting의 success, 사냥의 그 성공이나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much higher,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much가 higher 꾸며주면서 훨씬 더 높아집니다. 뭐 했을 때요, 이 침팬지들이 사냥을 하는데요, as a group, 중요한 거는 요 주황색으로 표시 드릴게요. as a group, 집단으로서 사냥할 때요. rather than 뭐보다요?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개인이 사냥을 할 때보다도 집단으로 사냥하는 게 사냥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읽고 지금 주제 나오잖아요. 침팬지의 뭐에 대한 겁니까? 사냥. 근데 그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개인이 사냥을 할 때보다도 집단이 사냥하면은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합쳐주면은 주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확인할 것은 내려가다가 뭐 however 이라든가 on the contrary 하면서 반대로 그러나 이러면서 역접하면서 내용 뒤집는가 그것만 쫓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뭘 강조한지 알겠어요?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글을 읽고 나서요, 요 파트에서는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읽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요, 빨리 내용 캐치를 못해가지고 요런 데서 자꾸 오답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시라고요.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감 잡았으면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은 상태로 글을 읽으면 훨씬 잘 읽혀요.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 뭐라고요? 침팬지들은 개인보다도 집단적으로 사냥할 때 더 좋다. 여기까지 여기죠. 자, 계속 갑니다. 사냥하는 동안에요, 침팬지들은요, adapt 하게 됩니다. 단어 체크할게요. 이게 adapt가 원래 뜻이 많죠. 아이디어를 채택하다, 또 입양하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역할이란 것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맡는 겁니다. 이 다른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한 마리의 수컷은요, 아마도요, 이 flush 하면 쫓아내다거든요. 원숭이들을 그들의 refugee, 어떤 은신처, 밑에 있죠. 은신처로부터 쫓아내고요. 또 다른 애들은 뭐합니까? escape route, 도주 경로지. 이 원숭이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 도주 경로를 block, 딱 막으면서 같이 지금 사냥을 하고 있다, 그쵸? 같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같이 사냥하고 있죠? 그게 좋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은 흐름의 변화를 못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somewhere else, 다른 어떤 곳에서는요, ambusher, 어떤 복병이 또 다 이게 hide, 숨어 있습니다. 얘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make his deadly move. deadly가 치명적인 거거든요. 치명적인 어떤 행동을 딱 움직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확 잡으려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협업을 한다는 소리인데, 자, 잠깐만요. 그 다음 보세요. al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요, sounds 이렇게 들릴 거야. 꽤나 뭐처럼 들려? 팀워크처럼 들리지? 맞아. 팀워크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의 연구는요, offers 뭘 제시합니까? 더 단순한 interpretation,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흐름 바뀌었죠. 이 글의 주제가 침팬지들의 저기 잘 정리되어 있는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although에 걸렸다는 소리는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팀워크처럼 들리지?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더 단순한 해석이 있대요. 뭔데요? 침팬지들은요, are likely to가 뭐 말 가능성이 높고요, 뭐로부터 때문에 뭐 말 가능성이 더 높아? join others, 다른 애들과 합류하고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냥을 위해서. because 왜냐하면은 더 많은 집단이 사냥의 더 큰 이제 사냥 그룹은 increase 증가시킵니다. 여기 영어에서요, 요렇게 기울여 쓴 것을 우리가 이제 italic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뭐 소설이나 어떤 이런 영화의 작품명 같은 거를 기울여 쓰고요. 다른 경우는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 개인이 강조가 됐어. 각각의 개인, 근데 사실 그 개인이란 건 사람이니까 사실은 뭐 개체라고 가야 되겠죠. 그 침팬지 근데 그냥 편의상 개인이라고 갈게요. 그 각각의 개인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무슨 가능성? 그 원숭이를 잡을 가능성. 근데 개인이 강조가 됐네. 팀이 아니라 개인이 강조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딱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그 침팬지들은요, are interested in, 흥미가 없어요. collective goals, 집단의 목표에는 흥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 반전 반전. 그래서 이 문제 정도 되면은 상당히 고급인 겁니다. 팀워크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고 반전이 되면서 사고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침팬지들이 다 같이 사냥을 하는 것은 팀워크처럼 보이지만 더 단순하게 최근에 연구에서 해석한 바로는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무슨 욕심? 원숭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숭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같이 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히 뭐 팀워크하고 막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소리네. 에? 요거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더 뒤집진 않겠죠? 자, 한번 뒤집었으니까요.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roles in the hunt. 그 사냥에서요. 이제 그 특화된 어떤 역할이죠. 그런 것들의 appearance, 그런 어떤 모습 같은 것은요. 또한 아, illusion,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뭡니까? 특화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동을 말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협동을 위해서 특화된 역할들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는 몰아내고 누구는 뭐 이렇게 도주로 지키고 그것도 착각이라 이거예요. 더 단순한 설명은 대디하거든요. 각각의 그 원숭이, 침팬지들은요, places, 위치시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어디다 위치시킵니까? 자기 자신의 가능성, 무슨 가능성? catching a monkey까지 한 번에 갈게요. 원숭이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기에 자기 스스로를 위치시킨다는 겁니다. relative to 하면은 뭐뭐의 상대적으로거든요. 뭐의 상대적으로요? 요 어떤 위치인데요. 다른 애들이 이미 벌써 taken, 차지를 한 그 자리에 비교했을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원숭이 잡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 자리에 위치시킨다라는 거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잡을 거야. 이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이 침팬지들 사이에서의 collaboration, 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seems to emerge, emerge 하면 나타나다죠.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From 뭘로부터 나오는데요? Every chimps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모든 침팬지들 이라고 하는 mentality,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요 마지막 이야기도 이해를 잘해야죠. 침팬지들 협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 내가 원숭이를 잘 잡으려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유리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같이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도요. 근데 우리 잘한 거야. 처음에 이게 침팬지가 팀워크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내용 파악 좋았거든요. 근데 뭐 확인하자 그랬습니까?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반전이 있었죠. 반전은 아이고 그게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숭이를 잘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럼 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결국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재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이 두 요소가 들어가야 돼. 사실 이 영어 보기도요. 여러분들 이제 해석하실 때 영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단어 위주로 가버리면은 이거 답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뭐로 가야 되냐면은 소재가 들어가야 되고요. 침팬지 얘기해야 됩니다. 뭐 원숭이나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침팬지라는 소재가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잖아요. 요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애를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이잖아요. 자, 침팬지 있죠? 침팬지에 더 정확하게는 집단 사냥이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All about myself. 자기 자신에 대한 거잖아요. 됐죠? 뭐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집단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다. 그 자신이란 게 그 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맞잖아요. 침팬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사냥을 집단으로 하더라. 1번 맞죠.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자, 2번은 뭐라 그럽니까? Obstacles, 장애물이네요. 단어 체크의 뭐의 장애물. 이 침팬지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요? Assign 하면 부여하다. 역할을 부여하는 데 있었어요. 집단 사냥을 위해서. 얘는 역할 가지고 장난쳤다, 그쵸? role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selfish, 이기적인 침팬지가 ruin하다, 망치다. 망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어떤 협력적인 집단 사냥을요.
아, 이런 소리 전혀 안 했죠. 여기가 너무 이상하지? 망친 적 없어요. Hunting in concert with. In concert with 하면 뭐뭐 화합해서, 뭐뭐와 이제 연합해서 막 이런 거거든요. 다른 침팬지들과 in concert with, 연합해가지고요, 사냥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은 determines, 결정한대요. 뭘 결정합니까? Social status,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지요. Which are better hunters? 누가 더 나은 사냥꾼이에요? 협력적인 인가요? 아니면 competitive, 경쟁적인 침팬지인가요? 어, 아니죠. 요 아닌 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영어적으로 쓱 해석해버리면은 잘 안 보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소재나 해석이 어려울수록 잘 안 보이고요. 침팬지의 사냥은 개인적인 목표다. 자기를 위한 거다. 그래야 원숭이 잘 잡으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다. 라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1번 정답 하시면 돼요. 충분한 설명이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25번부터 28번까지의 구간인데요. 모의고사 페이지 저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 네 문제를 진짜 빨리 풀어줘야 돼요. 요거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실전 팁입니다. 실제 수능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긴장될 거 아니에요. 진짜 긴장되는 날입니다. 아마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그 수능을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요, 수능날의 그때의 느낌이나 분위기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의 수많은 날들 중에서 그날 왜 기억나겠어요? 너무 행복해서? 절대 아니죠. 너무 긴장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날은 긴장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아니 뭐 여담으로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은 거기 경연자들 당연히 긴장되잖아요. 근데 누가 잘해요? 연습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잘합니다. 연습 안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가사 까먹습니다. 그게 뭐 타고난 머리가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연습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긴장돼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수백 수천 번 연습했으니까 우리도 이 구간을 진짜 빨리 풀어내야 29번부터 해가지고요 쭉 이어지는 그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절대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이 문제들 쉽잖아요. 대신에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대신에 복습하실 때는요.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은 혹시나 내가 비교라던가 어떤 뭐 최상급이라던가 아니면은 분수 표현이라던가 배수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또 기타 등등의 어떤 표현에서 내가 혹시 모르는 표현이 있나 없나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수나 배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나 없나 위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접근성이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자동차들에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요. EU에서의 새로운 자동차인데요. 연료 유형별로 이렇게 구별을 한 거고요. 2018년과 2020년의 데이터입니다. 가솔린 차가 있고 디젤 차가 있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얼터너티브 퓨얼 하면 어떤 대체 연료 정도가 된다 그렇죠? 배터리 일렉트릭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연료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share 하면 점유율이고요. 이런 단어도 체크해 볼게요. 점유율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도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위에 표는요. shows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새로운 차 EU에서의 신차고요. 그걸로 연료 유형별로 18년, 20년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고 1번의 표현 어려운 거 있나요? 자, 기본적으로 compare to 이런 거 있죠. 뭐뭐 비교했을 때 안다면 넘어가시고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both A and B죠. 가솔린이랑 디젤 차 그 자동차들의 점유율은 decreased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2020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둘 다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8.1, 그리고 마이너스 8.7 줄어든 거 알 수 있고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 25번부터 28번까지 정답 배치가 3, 4, 5번에 많이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들은 쉽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정답 배치가 좀 하단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25, 6, 7, 8이 정답이 5, 3, 4, 4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는 아니고요. 읽으실 때 아 1번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조금 빠르게 읽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2번 가볼까요? However, 근데 있잖아요. 이 가솔린 자동차들은요. 여전히 held the largest shares of new cars in 2020. 2020년에도 그 신차의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0년에도 가장 큰 점유율이 맞나요? 여기잖아요. 다른 애들보다도 가장 큰 점유율이 맞습니다. 그리고 followed by. 야, 요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표현인데 최근에 몇 년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Followed by는요. 앞에 예를 들어서 얘가 있죠.
gasoline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llowed by diesel vehicles 하면은 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gasoline 자동차가 있고요. 디젤 차에 의해서 따라와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따라가는 애잖아요. 얘가 앞서가는 애고요.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llowed by는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1등인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게 1등이고 직역해서 그 뒤에 거에 의해서 따라와 진다라는 겁니다. 이 디젤 차가 그 다음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 따라가는 거 맞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요, made up,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made up, 차지했다. more than, 그 다음에 또 체크. a quarter, 4분의 1을 말하죠. 4분의 1, 분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수 표현. 이게 똑같은 애, 신차들의 4분의 1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8이 4분의 1보다 많은 거 맞아요. 4분의 1이 25니까 25보다 더 많은 거 맞죠? 28이라는 숫자를 more than a quarter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여기서 모르는 거 없도록 체크. 오케이? 근데 이제 분수 중에서도 이제 4분의 1 이런 것들은 quarter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hybrid electric cars가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까? 이 차들은요 증가를 했습니다. 7.9 여기 계산을 해놨죠. 이 percentage point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점유율에서요. 2018에서 20 갈 때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2018년입니다. 자, 이때요. 그 신차의 점유율인데요. 이번에는 대체 연료에 의해서 동력을 공급받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점유율은요 더 컸다라는 거죠. 뭐보다요 이 배터리 일렉트릭카보다요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네, 더 큰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이 됐습니다. 일렉트릭카 여기에 배터리 일렉트릭카의 점유율 여기잖아요. 5.4가 more than twice. 자, 체크합니다. More than twice. 배수 표현이죠. twice가 곱하기이고요. 곱하기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뭐보다요? 저 대체 연료 사용하는 애보다도요. 대체 연료 2.1입니다. 여기 곱하기 2 하면은 4.2입니다. 그거보다 5.4가 더 컸다라는 소리니까 얘도 진술이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plug-in hybrid vehicle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유일한 어떤 유형이었습니다. 어떤 탈 것의 유형이었냐면은 account for 체크합니다. 차지하다. 굉장히 고전적으로 도표 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1%보다도 더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2018년에 신차에서요. 그렇지. 지금 1% 안 되는 거 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진술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의 점유율은요. remain the smallest. 가장 적은 걸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타입의 비어커들 중에서요. 2020년에도요. 여기가 잘못됐죠. 제일 적은 거는 2.1인 alternative fuels입니다. 그래서 앞에 진술 맞고 뒤에 진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이 정도면 사실 어려운 표현 거의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도표 문제에 혹시나 모르는 게 없도록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 저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좀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혹시 모르는 게 또 나오면 어떡하죠? 그런 걸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저희 수능 특강 자료실에다가요 영어 독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실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다운받을 수 있는 기출표현 정리한 거 넣어놨거든요. 뭐 당연하지만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단기간에 그런 표현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세요. 자, 지금 6번 가죠. 7, 8번도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모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식물, 동물 나옵니다. 이거 빨리 푸는 방법. 밑에 있는 보기 1에서 5번을 빨리 먼저 읽어봅니다. 싹 봤어. 이런 사람이고 뭐 지휘자로 일했던 그런 사람이군요. 아카데미 상 후보에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빨리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서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돼. 1번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6살에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덜란드 얘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6살 이야기 맞아요. 네, at the age of 6 여기 있습니다. 1번 진술 여기거든요.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안토니아 브레이코라는 분은요. 네덜란드에서 1902년에 태어났고요.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으로요. 언제? 6살의 나이에요. 1번 맞다겠죠? 이번에 뭐라 돼 있어요? 공원 콘서트에 참석한 후 지휘자가 되기로 결심했느냐? 공원 콘서트 어디 있어요? 공원 콘서트. 여기 있네. 바로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영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파크 콘서트에 attend가 참석하다죠. 참석한 다음에
아, 언제요? When she was요. 그녀가 어렸을 때요. 그녀가요, 소대 꿈을 썼네요. 너무나도 inspired, 큰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녀는 make up one's mind 하면은 결심하다라는 표현이죠. 참고로. 중학 때부터 나오던 표현인데요. 몰랐다면 체크. 결심을 했습니다. 뭐 하기로? 음악을 공부하기로요. 그리고 become a conductor. conductor, 지휘자.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2번 진술 맞다 그죠? 3번에 전문 지휘자로서의 데뷔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문 지휘자, 전문 지휘자, 부정적 평가 이런 거 어디 있을까요? 전문 지휘자 여기 있네. 전문 지휘자로 데뷔했고 긍정적 평가 받았네요. 3번 틀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 사실 실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복습하시면서 꼼꼼한 친구들은 아, 선생님 여기도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내신 시험 보면 이런 게 아니시라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얘보다 훨씬 어려운 빈칸 지문 같은 거 공부하시는 게 영어 실력 향상에 제일 도움이 되고요. 얘네들은 언제까지나 실전 팁, 실전 훈련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3번 여기 있죠. 1930년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요, 데뷔를 했다겠죠. 전문 지휘자로서요. 그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for which는 그런 어떤 그녀의 데뷔에 대해서요, she received, 그녀는 받았습니다. positive review,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딱 일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긍정적인데 부정적이라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반대로 바꿉니다. 자, 4번 어디 있습니까? 덴버 같은 이런 고유명사라고 하죠. 숫자나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 덴버 바로 보이잖아요. 그 덴버에 정착해서 지휘자로 계속 일을 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분께서는 덴버에 settling 여기 있네요. 정착을 했다. settling 정착을 했고요. 거기서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뭐로써요? 여기 이제 오케스트라의 conductor 지휘자로서 일을 했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오케스트라 이름이 이런 식으로 renamed 바뀌었다. 뭐 그 정도의 추가 정보고요. 5번 아카데미상도 너무 땡큐죠. 아카데미상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 바로 보이잖아요. 5번. 1974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장 유명했던 학생이었던 그 포크싱어 주디 컬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휘자분 주인공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 이게 이제 아카데미 상의 아, 위치를 받았네요. 그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카데미 상의 후보로 올랐다. 그 영화를 받아가지고 다큐 필름이 영화로 아카데미 상에 노미네이트가 된 게 후보로 오른 거죠. 후보로 올랐다. 5번 진술까지 모두 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요거. 정답 패턴도 잘 봐주세요. 이제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말로 바꾸는구나. 요렇게요. 자, 그 다음 27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7번 한번 빠르게 갈 건데 보기 먼저 싹싹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처럼 갈게요. 1번에 고등학생 위한 강좌입니까? 고등학생 이야기 누구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4주 과정에 여름에 메타버스 관련된 강좌인데요. 누구 위한 겁니까? 고등학생 위한 겁니다. 1번 맞고 2번. 4주간 토요일마다 2시간씩 운영이 되나요? 자, 4주짜리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 토요일마다고요. 2시간씩이란 것은 여기서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2번 진술 맞고요. 등록 마감일 정보 어디 있습니까? 등록 마감일 그런 정보 어디 있습니까? 등록 마감일 데드라인이잖아요. 3번이 여기야. 이게 굉장히 건너뛰었죠. 이만큼을 사실은 해석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몰랐을 단어 같은 게 있는가? 이거 뭐 정답지 다 있으니까 받으셨죠 학교에서? 이거 여러분들 뭐 없으시다면 EBS에 다 있고요. EBS에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이런 뭐 registration 이런 등록 같은 단어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좀 실전 위주로 갈게요. 등록 마감의 마감 기한은요. 5월 28일입니다. 이것도 맞죠? 4번 보호자가 서명한 허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서명한 허가서 여기 있잖아요. Permission이 허가해주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이제 허가서가 되는 거죠. Form까지 하면 어떤 양식이 되니까 허가서고요. Signed by a parent or guardian. 부모님이나 보호자에 의해서 서명이 된 얘는 과거분사로 수식이네요. 그런 허가서는 must be submitted. 제출돼야 됩니다. 직접 in person 직접 이 도서관에 제출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틀렸죠. 직접 도서관 제출입니다. 온라인 제출이 아닙니다. 그렇죠? 4번 그래서 틀렸고 5번에 뭐라 돼 있습니까? 모든 수업에 참가하면은 수료증을 주나요? 수료증이 지금 이거죠.
certificate 하면은 뭔가 증명서를 보통 말하는데요. completion 그 과정을 끝냈다라고 하는 완료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니까 수료증이 되는 거고요. 그거 받을 겁니다. 이 모든 수업에 다 들은 학생들은 참가자들은 이제 수료증을 받게 될 것이다. 5번 정보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요거 온라인 제출이 아니라 사실 거기도 이용된 표현이 있죠. in person. in person 직접 이라는 표현을 사실 이용한 건데 설마 그게 온라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마 푸셨을 거예요. 28번 가죠. 일치하는 것 찾습니다. 주중과 주말에 모두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여기로 바로 가는 거예요. 특히나 요 앞에 요렇게 뭐 당신 뭐에 관심 많으신가요? 이런 부분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알찬 정보 별로 없는 경우 많거든요. 여기로 바로 갑니다. 주말에는 문 안 열어요. 그러니까는 1번 주말에는 안 하니까 모두 운영되는 거 아니죠? 이번에 뭐랍니까? 기본 예절 교육에 배변 훈련은 제공되지가 않느냐? 아 이게 지금 개들을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배변 훈련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기본적인 어떤 매너들 예를 들어가지고요. 배변 훈련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no biting training, bite가 무는 거니까 안 무는 거에 대한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을 individual training으로 제공을 한다겠죠? 수업료 여기 있습니다. tuition fee 단어 체크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하시라고요. 이게 뭐 쉬운 단어 같지만 우리는 이런 걸 안 썼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tuition fee가 수업료고요. 수업료가 지금 하루에 $20고요. tax 세금은요 is not included 포함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3번도 틀렸네요. 그다음 사전에 백신 접종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vaccination records. Must be provided. 그러니까 이 개한테 백신을 접종했다는 그런 기록이요.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다. 그쵸? 그 다음 5번. 개별 간식 허용하지 않습니까? 개별 간식. 여기 있죠. 우리가 스낵을 제공해요. 간식을. 근데요. 너는요. 항상 welcome 하면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너 개의 그 개만의 간식 가지고 와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이 정답은 4번 체크하면 얘만 맞고 나머지 전부 다 틀렸죠. 그리고 우리는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29번 어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도 이제 본격적인 구간이 시작이 되죠. 지난 3월이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문법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수능 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 다시 말해 기출을 분석을 안 해본 친구들은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어법 뭐 나오지? 나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뭐 저의 수능 개념 강좌, 개념 잡는 대박 노트라던가 EBSI의 이 수능 어법을 다루는 강좌를 공부를 한 친구들은 기출을 한 5년치를 풀어본 친구들은 수능 어법이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 않구나. 한 요 정도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 경계에 있는 약간 그런 애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해설 강의에서도 한번 지켜봅시다. 앞으로도 1년간 많은 모의고사를 볼 거니까 이제 기출 포인트 많이 나왔던 거 말고도 또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되는지를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4월 시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이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은요 이게 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맞추면은 당연하지만 등급을 좌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기출 포인트가 많지 않아요. 한 7, 8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충분히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잡으세요. 갑니다. The actual problems.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관련해가지고요. Monopolies. 이 독점이네, 독점. 약간 또 경제 쪽 이야기를 푸내려 내는 거죠. 독점 관련돼가지고 실제적인 문제가요. are caused, 약이 됩니다. 동사 여기 있죠. 무엇에 의해서요? statism이라고 하는 국가통제주의 때문에 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국가통제주의 뭐겠습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거겠죠? 뭐가 아니라 capitalism, 자본주의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과거만 해도 저는 그거가 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의였는데 요즘 점점 지문들이 좀 세련되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했는데 내가 우리말로 이게 전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특히 이제 철학이나 이런 쪽 애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련해가지고는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은 요즘 웬만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그래서 그 정도는 불안하지 않게 탑재를 하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거 독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점에 대해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통제주의 요것 때문에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점과 국가통제주의 요거 사이에 지금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국가통제주의를 시작합니다. 이 국가통제적인 사회 시스템 아래에서는요, taxes, 세금이라던가, subsidies 하면 이게 보조금이죠. subsidy, 보조금. 그리고 tariff라고 하는 관세. 관세라고 하면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매길 수 있는 세금이 관세 아닙니까? 관세라던가 규제 같은 것들은요 종종 serve to 하면은 이런 것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protect,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를요? existing, 기존에 large players in the marketplace, 그 시장에서의 large player가 뭡니까? 직역하면은 큰 플레이어예요. 여기서는 그 시장에 있는 그 나라의 보통은 대기업을 얘기하거든요. 대기업들, 기존 대기업들, 그 나라에 원래도 강력한 대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기업들, 큰 플레이어들, 이 대기업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이 지금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대요. 자, 뭔 소리냐? 그런 플레이어들, 그 대기업들은요, often 종종 use 사용합니다. 이 cronyan tactics, 정실 tactics 같은 전략이거든요. 정실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사사로운 어떤 정에 이끌리는 일.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이렇게 정에 이끌리면서 조금 이렇게 이성적이지 못하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그런 전략을 쓴다라는 건데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목적 나타내는 부사적용법. retain 하는 건데 유지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expand 확장하는 거거든요. 뭐를요? protections 보호를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보호지. 자기들에 대한 보호를 딱 유지하거나 더 확장하기 위해서요, 조금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정실 전략을 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주죠. 이런 어떤 관세가 있습니다. 얘들은 문장이 아니고요. 그냥 명사들이 나열되고 있거든요. 무슨 관세냐면은 이렇게 수식을 하죠. preventing, 막아요. 외국의 어떤 경쟁 같은 것들을 막는. 어떤 외국계도 되게 경쟁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막는 어떤 새로운 관세. 그러니까 수입될 때 막 관세를 엄청 많이 매겨가지고 자기 나라의 기업을 보호하는 막 그런 거죠. 그런 거라던가 subsidy, 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은요, making it harder.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벌써 가목적어를 느끼거든요. 오형식의 making이고요. 가짜 목적어고요. harder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무언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foreign new players는 의미상의 주어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이 새로운 플레이어,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이 to compete with them, 그들, 그들이 누군데요? 이 대기업들, 기존의 어떤 기득 세력들,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들과 경쟁하는 게 여기로 들어가야죠. 그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1번의 문법 포인트 뭡니까? 투부정사가 가짜 목적어 자리에 원래 들어가죠. 그리고 원래 가목적어 문법 배운 친구들은 투부정사가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못 들어가고 오히려 제일 뒤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목적어에 대한 진짜 목적어로서 투부정사 잘 적어줬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랑 경쟁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보조금 같은 게 있고요. 자, 아니면 어떤 규제 조치 같은 게 있는 겁니다. regulatory measure, 그리고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이 규제 조치는 뭐 하는 거냐? 대기업들이요, has the resource,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comply with 하면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준수하다. 그러니까 여기 comply with랑 요 앞에 있는 규제 조치가 붙으면서 이 규제 조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원이 있어야 돼. 근데 대기업만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자원이 없겠죠. 그래서 그 규제 조치를 따르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기존의 대기업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기존의 대기업들이 약간 반칙처럼 보호를 받고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반전,
이 내용을 딱 뒤집습니다. 왜냐면은 자본주의적인 사회 시스템이 나오면서 국가 통제주의를 지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하부터는 자본주의 얘기가 나올 거니까 우리는 이걸 좀 지우고 문법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당연하지만 이 독점의 문제가 위에는 비판을 했으니까 요건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하에서요. 정부는요, has no say. 말하는 발언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가 통제주의랑은 상반되게 정부가 발언권이 없어요. 무엇에 있어서요? 자, 2번 포인트 봅니다. 문법으로 접근할게요. 지금 ly가 붙어있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100% 부사냐 형용사냐를 물어보는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기출 포인트 탑5 안에 들어가는 요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은 이게 지금 dominant lead라고 해가지고 부사인데 혹시 형용사 아니야? ly를 빼고 dominant라고 하는 형용사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를 의심을 바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은근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은근 헷갈리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무엇의 발언권이 없냐면요. How dominant a company may become in its industry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결국 무슨 자리냐면요. 이게 의문사 how거든요. how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인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친구가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잖아요. how라는 의문사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리는 사실은 원래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왜 나갔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의주동의 구조를 맞추거든요. 의문사 주어동사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되는 패턴인데 여기 뒤에 있던 애가 how랑 붙으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뒤를 보시게 되면은 여긴 상관이 없고요. 그 산업에서 그 기업이 may become, become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become 다음에 원래 뭐 씁니까? 형용사 써요? 부사 써요? 요 다음에 형용사를 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dominant가 우위를 점하는 지배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여기로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틀렸죠. 2번 답이죠.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도 형용사입니다. 아, dominant가 되면서 how랑 붙으면서 얼마나 지배적이 되는가, 얼마나 우위를 점하게 되는가, 그 기업이 그 산업에서 그런 거에 정부가 발언권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철저하게 기출 포인트, 이번 답이었고요. 자, 그리고요, 또 이런 것에도 발언권이 없죠. How companies take over. 어떻게 그 기업이 무언가를 인수하면서 merge with가 합병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합병합니까? 이제 또 다른 기업이랑 합병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발언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없다? 정부는 그런 것에도, 발언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 간의 인수 합병 같은 거, 우리 뭐 M&A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정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Furthermore, 게다가요,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doesn't have a right to violating 어떤 권리를 violate 침해하는 이런 세금이라던가 tariff 관세라던가 subsidies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규제들이 없다라는 건데 3번의 포인트는 뭐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죠. 분사 포인트입니다. 얘가 지금 구조적으로 favoring anybody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규제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나다면 반드시 과거 분사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분사의 포인트는 당신은 현재 분사를 쓸 겁니까? 아니면은 과거 분사를 쓸 겁니다인데 참 많은 경우에 여기 바로 뒤에요. favoring 다음에 anybody라고 하는 명사나 대명사가 따라오면 저거를 목적으로 이끌어주는 현재 분사가 답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favor 하면은 누구누구를 좀 유리하게 하고 편애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유리한 그런 규제인 겁니다. 보통은 아까 경우에 대기업에게 유리한 규제였죠. 그래서 favoring anybody가 이렇게 앞에 있는 규제를 수식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PP꼴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ng꼴이 맞아요. 자, 그런 게 없고요. nor does it have 하면은 이게 이제 nor 이 부정이죠. 부정이 튀어나가면서 도치금을 만들어진 겁니다. 걔네들은요,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독점을 반대하는 독점금지법,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적으로 혹시나 내신 대비하신다면은 독점금지법이 없는 게 좋은 것인가? 네, 왜냐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독점 자체가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막 독점을 밀어줄 이유도 없고 독점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자본주의 안에서는요, dominance, 우위,
어떤 기업이 더 우위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can only be achieved 오직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by ing 이렇게 되면서요 정말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what you are doing 너가 하고 있는 거에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일을 되게 잘하고 상품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더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점을 밀어주거나 독점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4번의 포인트는 관계사죠 관계사는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의문사나 접속사랑 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어렵죠 이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what이라는 아이는요 왼쪽에는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 오른쪽 문장은 불완전해야 됩니다 you are doing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불완전하고 왼쪽에 명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 what은 맞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to maintain dominance 우위를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요 You have to continue. 넌 계속해야만 해. 뭘 계속합니까? To stay ahead of the competition. 경쟁의 앞에 머무르는 거.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도 내가 앞에 머무르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이것은 seize your dominance and profits as a sign. 여기고 보는 건데 너의 우위나 profits 이익을요. 무슨 표시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표시냐? 자, 5번도 좀 어렵죠. 5번도 지금 성격이 4번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what이랑 대신 다르긴 하죠. 근데 큰 범위에서는 좀 비슷해요. 이 대신 무슨 대신이냐? 그 유명한 동격의 대신입니다. 동격 대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문법적 특징이 조금 독특해요. 왼쪽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명사는 아무 명사나 올 수가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ssign이라고 해서 어떤 표시가 왔는데 얘네들이 오른쪽의 문장의 내용을 받아줄 수 있는 명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 말 되잖아요. 이런 사실, 이런 믿음, fact나 뭐 belief나 이런 식으로 evidence, 증거 마찬가지고요. 이 오른쪽에 나올 문장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표시, 그런 명사가 오고 동격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장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의 내용이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다 그래서 동격대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특징은 또 동격대밖에 없어요.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어떤 표시라고 이렇게 여기게 됐냐면은 There's money to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는, 벌어질 수 있는 돈이 있구나.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그런 표시로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자본주의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앞서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필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내 분필 회사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앞서가. 그러면 이제 그게 독점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신생기업이 보거나 다른 기업이 볼 때도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우위를 점하면 남들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호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왜? 자본주의는 어쨌든 이 필자의 이 글에 따르면은 나름 공정하게 정부의 통제 없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장 완전한 거 맞습니다. There is money to be made만 봐도 완전하죠. There is 다음에 주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 얘가 사인에 들어가면서 동격대시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하나도 그 수능 기출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4번, 5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은 요거는 기출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쫙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푸는 방법도 제가 수능 개념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가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항상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30번 가죠. 어휘 문제 요즘 어렵죠? 어휘가 원래도 어려운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독해하셔야 되고요. 주제 잡으셔야 되고요. 주제 바탕으로 보통 보기가 반대로 돼 있죠. 원래 들어가야 될 말에 얘 같은 경우 정답이 3번인데 원래 들어가야 될 말에 보통 반대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이어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주제 파악하고 그 맥락 바탕으로 가야 되거든요. 가볼게요. 일단 빨리 뭔 소린지를 알아야 돼. One of the most productive strategies to build customer relationships. 요까지가 주어죠. 고객과의 어떤 관계네요. 기업이 고객이랑 관계를 맺겠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생산적, 가장 생산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increase, 증가시키는 겁니다. 무엇을요? The firms, 그 회사의 share of customer,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거래요. 뭐보다는요? 시장 점유율보다는요?
키워드는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약간 경제 경영 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살짝 어렵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의 점유율을 높이는 건 뭐 한다는 거지? 그 예시를 들어주겠죠. 이게 되게 생산적인 전략이래요. 이 전략은요, involves 합니다. 뭘 포함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abandoning,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abandon, 버리고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뭐를요? 오래된 어떤 notion, 인식입니다. 근데 그 인식이 무슨 인식이냐면은 acquiring, 얻는 거죠. 새로운 고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요, increasing, 증가시키는 거예요. transactions, 거래를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내용을 잘 끊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고객을 얻는 거, 그리고 거래를 그래서 증가시키는 거, 이게 오래된 인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된다고요? abandoning,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고객을 막 확보를 하고 그들이랑 막 거래를 맺고, 이게 옛날 인식이고 그거 버리는 거래요, 이 전략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기 뒤에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목적 나타내거든요. 왜 버리냐 이겁니다. 왜냐면은 대신에 focus on,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완전히 serving the needs of existing customers, 기존의 고객이죠. 기존 고객, 기존 고객, 원래의 기존 고객이 있는데 이 기존 고객들에게 더 그들의 욕구를 더 완전히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막 이제 막 거래하고 새로운 고객 확보하는 거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생산적이다 이겁니다. 살짝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기업인데 보통은 돈 많이 벌려면은 신규 고객, 새로운 고객들을 막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존 고객을, 그들의 욕구를 더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거, 그게 고객 점유율인가 봐요. 그거를 높이는 게 가장 생산적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그래서 무난하게 맞다, 그쵸? 이 보니까는 옛날 인식인데 거래를 증가시키고 이러려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얻는 게 맞죠. 얻는 거에 반대말을 잃는 건데 여기는 잃는 게 들어갈 맥락은 전혀 아니고 어떤 파이낸셜,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금융 서비스가 좋은 이것의 예시가 되어주는데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purchase, 구매합니다. 이 금융 서비스를요, 다른 기업들에게서 구매한대. 자, 이게 왜 2번이 맞느냐? 그 다음에 바로 근거 뜨거든요. 이 고객들은 봐봐요. 은행 업무는요, 하나의 institution, 기관에서 보게 되고요. 또 보험 상품은 어디서 구매합니까? 또 다른 데서 구매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투자 같은 것들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또 다른 데서 처리합니다. 2번 different 맞죠? 원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한 기관에서 다 처리하지 않아요. 뭐 은행은 여기서 하고 보험은 또 다른 데서 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다른 기관들에서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purchasing pattern, 구매 패턴 아니겠어요? 그것을 solidify 하면 얘네가 단어가 어렵죠. 이게 확고하게 하다거든요. 더 공고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부사적용법이라서 그러기 위해서요. 많은 회사들은 현재는 offer 제공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을 이 직역하면은 하나의 roof, 지붕 아래에서 아닙니까?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모든 서비스들을 다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틀렸죠? 큰 흐름도 쫓아가고 있고요. 어떤 최신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존 고객한테 잘하래. 그러면서 여기 지금 3번은 왜 틀렸냐면은 이런 구매 패턴은 뭡니까? 기존 고객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금 금융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확고하게 하려고 많은 회사가 지금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다 제공한다고요?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다 제공한다라는 거는 이 구매 패턴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다른 데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지붕 안에서 다 해드릴 테니까 아우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 오세요. 우리 은행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solidify, 이 구매 패턴을 확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문에는 counter, 대항하다. 이 구매 패턴에 대항을 하면서 맞서면서 그 구매 패턴을 사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좀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요런 어떤 기업에서는 제공합니다. 소매업도 제공하고요. 상업뱅킹도 제공하고요. 어떤 이게 트러스트가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신탁업,
어떤 하나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것들도 하고요. 보험 상품도 막 판매를 하는 거죠. 고객들에게요. 근데 이제 이는 네트워크 of more than 1,500 offices. 그러니까 1,500개가 넘는 그 사무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몽땅 한 곳에서, 한 회사에서, 한 기업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 이 회사들은요. tries to more fully serve the financial needs of its current customers. 오케이, 중요한데 밑줄 꺼져 있죠. 아까 기존 고객이라 그랬잖아요. current customer, 현재 고객이죠.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객들의 금융적인 욕구를 더 완전히 serve, 거기를 이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주제 맞죠. thereby는 그로 인해서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요. acquiring 뭐 하게 됩니까? 얻게 됩니다. 더 큰 점유율인데요. 그 각각의 고객의 금융 비즈니스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금융 비즈니스가 이거예요. 한 사람이 뭐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보험도 하고 금융도 하고 뭐 담보 대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의 점유율을 A사라면 A사가 높여 나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딴 회사 아니고 한 회사에서 다 하게 되니까 그 회사는 그래도 돈 벌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by creating these types of relationships, 자, 이런 식의 관계를 만들어내면서요. 고객들은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little incentive 하면요. incentive는 뭐 장려책, 동기 이 정도의 뜻인데 여기서 동기 정도로 갈게요. little은 부정인 거 아시죠? A little은 약간 있는 거고요. little은 동기를 거의 갖지 않게 된다는 건데 이 맥락에서 맞을까요? 무슨 동기냐?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동기 없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동기가 없을까? Seek out은 찾는 겁니다. 뭘 찾아요? 경쟁 회사를 찾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Fulfill,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금융적인 서비스의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금융 서비스 욕구가 있어. 나 대출도 받아야 되고 뭐도 보험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찾을 동기는 이런 상황이면 little이 맞죠. 그런 동기를 거의 갖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5번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항상 주제를 잡아주시고 반대말의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따라가면서 도전하듯이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31번으로 가죠. 이제 드디어 빈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제 변별은 빈칸, 순서, 삽입 요런 데서 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빈칸은 결국에 해석 싸움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한 친구들은 당연하지만 빈칸에 여기에 빈칸이 있다면은 빈칸에 대한 근거는 요 지문 안에 존재합니다. 근거가 있어. 근데 이게 해석이 된 친구들은 이걸 맞추는 거고요. 이게 해석이 안 된 친구들은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빈칸이 제일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 내가 영어 실력이 높아져야지만이 향상돼야지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까지는 계속 실력이 높아질 거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 계속 외우시고 문장 공부하시고 어려운 지문에 대한 이제 적응 능력, 배경 지식 쌓아나가면서 31에서 34번 잡겠다. 너 시간 걸려도 꼭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시작부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구문이 지금 나돈니가 도치가 됐죠. 이거 도치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금 버시 뒤에 있고요. also는 생략된 건데 뭐뿐만 아니라 뭐두라고 하는 나돈니의 버들수 구문이죠. 동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비동사가 앞으로 빠졌고요. 이 유라시아가요. by chance가 우연이네요. 그리고 이제 was blessed가 연결되면서 이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이 유라시아가요, 우연히 축복받았네. 무엇으로요? biological abundance, 생물학적인 어떤 풍부함이야. 거기 뭐 동식물 같은 게 되게 많나 봐요. 그런 생물학적 풍부함으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the very 빈칸에 한 단어 들어가죠. 그 continent, 그 유라시아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 대륙에 바로 그 빈칸은 굉장히 많이 promoted, 촉진했다 이거예요. 뭐를요? 이 멀리 있는 지역 사이에서의 작물의 spread,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거를 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라시아가 유럽부터 아시아 이렇게 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지역이. 근데 여기 이제 작물들이 퍼져나갔는데 빈칸 때문에 퍼져나갔다 이거잖아요. 이 대륙의 빈칸 때문에
이게 먼 지역에서도 작물들이 퍼져나갔다. 자, 빈칸 살짝 볼까요? 보기 한 칸 보니까 고립됐냐, 2번의 방향이냐, 3번의 다양성, 4번의 conservation, 보호냐, 5번의 instability, 불안정성이냐. 오케이. 반드시 밑에 다 근거겠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래? 그거 물어보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빈칸 겁먹지 말아요. 빈칸 해석되면 반드시 풀립니다. 뭘까? 뭘까? 작물 왜 퍼져나갔을까? 왜 쫙쫙쫙 퍼져나갔을까? 판게아라고 하는 슈퍼 컨티넨트, 초대륙. 뭐 대빵 큰 거가 있었나 봐요. 이 초대륙이요. Fragmented 하면은 이렇게 갈라지고 파편화가 되는 겁니다. 쪼개진 거죠. 사실 상식이 있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만 없어도 좀 알겠는 게, 아니 저도 그래도 오며 가면 들어서 옛날에 다 붙어 있었다며요. 그러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판게아가 떨어져 나오게 됐을 때요. 그것은요. 이게 tear에서 나온 거죠. 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It was torn apart.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뭐를 따라서요? 이 rift라고 하는 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조각조각이 났는데요. 자, 얘네들은요. 이 갈라진 틈은요. Just so happened. 그렇게 일어났어. To leave. 유라시아를 남겨두게 된 거죠. 어떻게요? 아주 넓은 landmass, 땅덩어리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running in an east-west direction. 자, 중요한 말은 동서네, 동서.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이런 형태의 넓은 landmass, 땅덩어리로 유라시아를 남겨두게 됐다 이겁니다. 쉬운 문장은 아닌데요. 원래 판게아였는데 얘네가 여기 또 단어를 줬구만. 조각조각 나면서 유라시아라는 이곳은요, 약간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요, the entire continent, 그 전체 대륙은요, stretch하다, 뻗어나가다 이겁니다. 쫙 뻗어나가. 어느 정도요? 저기 전 지구에서요, a third가 3분의 1이라는 분수 표현이죠. 이제 3분의 1보다 더 많이 뻗어나가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왜 지도 보면은 동그란 지구본도 있지만 이쪽부터 이쪽까지 쫙 이렇게 평면에 나타낸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분의 1보다 얘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동서로 엄청 긴 게 유라시아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Mostly within a relatively narrow range of latitudes. 이게 또 중요한 말이죠. 대개는요, 얘네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 있는 latitudes가 뭡니까? 위도지, 위도. 위도가 뭔데요? 여기가 위도잖아요. 세로가 경도고, 이거 지금 요렇게 되는 게 이게 요렇게 개념. 요렇게 가는 게 경도. 얘가 위도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좁은 위도라는 거는 이게 좁으면서 동서로 엄청 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요렇게 딱 그린 게 맞죠. 아, 하지만 저랑 같이 하고 그림 그리니까 이해가 좀 시원하게 되시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되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31번, 34번은 우리의 실력으로 나중에 정면 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요, 아직 뭐 작물 퍼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자, as가 뭐 때문에고요. 요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또 이리시 대시라는 강조 구문을 알아셔야 돼요. 요렇게부터 해가지고 요 대시 세트로 강조 구문입니다. 사이에 있는 요만큼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도가 뭐냐? 얘가 지금 강조가 됐거든요. 뒷문장에서요, largely 대개는요, determine 결정합니다. 뭘 결정합니까? The climate 기후를 결정하고요. length는 길인데, 뭐의 길이? growing 뭔가 작물들이 자라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를 결정하는 거. 요까지 끊어야 되겠네. 이런 거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다? 바로 이거다. 그 지구의 위도라는 것이다. 이 위도가 기후도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자라나는 어떤 애들의 계절의 길이도, 이게 길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위도기 때문에, 그래서 예, crops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요까지는 as에 걸려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인데요, domesticate에 재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PP를 썼기 때문에 재배되는 작물이죠. In one part of Eurasia.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 부분에서 재배되는 과거분사. 그 작물은요, can be transplanted. Transplant가 뭐냐?
옮겨 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플랜트가 심는 거고요. 트랜스가 옮겨서 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요. 여기 심었던 거를 여기도 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트랜스플랜트지. 그럴 수가 있어. We don't need minimal need for adaptation to the new locale. 이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요. 이게 적응 아닙니까? Adaptation. 적응에 대해서 minimal need, 최소한의 필요만 가지고서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설명이 되죠. 이게 위도가 같으면은 어쨌든 기후도 비슷하고 그렇게 되면은 growing season도 되게 비슷하니까 작물 입장에서는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나 여기는 어차피 위도로 결정되는 거라면 위도가 같기 때문에 경도 차이는 겁나 많이 나도 아야야 위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 있던 거는 여기도 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요까지만 해석을 해도 우리 아까 못 찾기로 했어요. 유라시아에 작물이 엄청 많이 퍼졌대요. 생물학적으로 막 풍부하대. 그게 뭐 때문이냐? 이 대륙의 한 단어 때문인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빈칸 뭐라고 정리할래요? 1에서 5번 중에서. 이런 상황 뭐 때문이에요? 1번에 고립돼서 그래요? 전혀 아니죠. 자, 3번 다양성 때문입니까? 뭐가 다양한데요? 아닌데? 4번에 보호하고 보존하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5번에 불안정성이 뭐가 있는데요? 뭐가 불안해? 아무것도 안 불안합니다. 그럼 2번은 맞아요. 근데 야, 이런 게 있어. 한 단어짜리 빈칸, 즉 31번은요. 요 한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랑은 살짝 조금 다르게 느껴진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의 단어가 보통 들어옵니다. 지금 orientation이요. 얘가 지금 방향으로 쓰이고 있죠. 방향.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뭡니까? 동서방향이다 이거예요. 동서방향. 유라시아 대륙의 방향은요. 동서로 쭉 뻗어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요. 이제 사실 direction이랑 같은 말인데 밑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이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얘는 동서방향이라서 좀 더 쉽게는 위도가 같아서 작물들이 되게 풍부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요. Wheat cultivation, 밀을 이제 경작하는 거네요. 이거는요, spread 막 퍼졌어요. 굉장히 쉽게 퍼졌네요. 어디 터키에 저기 고지대에서부터요,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막 퍼졌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막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all the way around to India, for example, 예를 들면 인도까지도 막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동서로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건데, 대조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크게 한번 끊어집니다. 흐름이 대조적으로.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쌍의 대륙으로 돼 있죠. 그 위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미국 있는 거기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네들인데 얘네들은요 북남 방향으로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놓여 있죠. 여기랑은 다르게 얘네들은 북쪽 남쪽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요 the spreading of crops 그 작물에 퍼져나가는 것은요 얘 지금 originally domesticated in one region to another 까지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수식하고 있고요. 요거 아까 그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재배된이라는 과거분사입니다. 원래는 한 region, 지역에서 재배가 되었던 개를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작업이 led to 뭘로 이어졌느냐. 얘가 동사거든요. 뭘로 이어졌냐면은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과정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요. readapting, 다시 이제 적응시키는 거죠. 그 식물의 종을 갖다가요. to different growing condition, 다른 성장이나 재배의 환경에다가 다시 적응시키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르던 걸 갖다가 여기로 가져갔을 때는 경도 차이, 이 위도 차이가 엄청 크지. 경도는 같지만 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후도 다르고 어떤 성장 계절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이래 버리면은 여기서 일로 갔을 때 옮겨 심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은 그럼 결국 뭐가 좋았던 것인가? 뭐가 유리했는가? 정답은 방향이죠. 동서방향이었다. 밑에 나오는 그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방향이 아니라 동서방향, orientation, 요것 때문에 유리했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단어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isolation, 고립이고요. 맨날 나오죠. diversity, 다양성. 그리고 conservation, 뭐 자연이나 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보호하거나 보존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instability, stability, 안정성이고요. instability, 불안정성입니다.
아.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모아 모아서 하나로 갈 건데 거기 약간은 여러분들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 한 단어 빈칸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31번까지 마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강의들 기다리고 있죠? 잘 들으시고 저랑은요 다시 또 5부에 만나서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5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